쏟아지고 있습니다. 펌프에 폭우가 쏟아지는데 지금 이 물속을 자전거 탄 사람들, 오토바이크 탄 사람들 빗속을 뚫고들 갑니다. 세 번째 땅입니다. 세 번째 땅. 경계선은 이 나무가 있는 이 선으로부터 저기 지금 그 다리를 건너온 데까지요. 올 한 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적 어려움은 여러 성도들의 사업체와 직장, 그리고 가정을 쓰나미처럼 덮쳤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중에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예배로 한 해를 마감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한국선교의 아버지이신 방지일 목사님께서 99세가 되시도록 주님을 충성되게 섬기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삶을 다시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원수가 제일 두려워하는 무장이 뭐냐? 우리 적이 제일 두려워하는 무장이 뭐냐? 성경에 있는 말대로 말하면 예수의 말, 죽으면 죽으리라. 사도 바울이 말, 날마다 죽노라. 생명을 구원 일이에요. 이걸 도의적으로 말하면 겸손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나는 부족한 줄 알고, 나를 부인할 줄 알고, 나를 버릴 줄 알고, 내 자신 이겨야 나 자신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요. 또한 이동희 목사님은 주님을 위해 불편하게 살자는 말씀으로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게 하셨으며, 치유 사역자이신 손기철 장로를 통해 질병 치유를 위한 간구보다는 영혼 구원의 은혜 속에서 나 자신보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기도로 준비해온 캄보디아 고아 사역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 교회는 올해 법인 및 NGO를 설립하고 고아원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영어권 엔천 자매를 파송하고 한어권 장명환 정인보 집사 부부의 파송 준비까지 캄보디아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쳤던 한 해였습니다. 작년 키르키즈 알드나이의 심장 수술에 이어 올해는 필리핀 어린이 마이카 양의 심장 수술을 통해 또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또한 10월엔 중국 장애 아동들의 숙소 마련을 위한 사랑의 헌금 1만 불을 보내는 일에 모두가 동참하여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의 길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려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나라에서 불러내 우리 곁에 붙여주신 미얀마, 베트남, 태국, 라오스, 필리핀 등 5개국 소수민족들은 그동안 각자의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세계 선교에 동참하기 위한 소수민족의 날 행사를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년 총 14개 팀을 선교지로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 고등부 학생들부터 실버 의치팀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라는 고백으로 떠났던 단기 선교팀처럼 우리도 이제 그 길에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초대 뉴 라이프 페스티벌이 지난 11월 8일 서울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렸습니다. 사흘 동안의 부흥회를 통해 큰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마지막 날 뉴 라이프 페스티벌을 통해 121명의 초청자 중 45명의 결신자를 얻는 큰 영적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올해에도 6, 7기 알파 코스는 각각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에 진행되었으며 매기마다 40여 명의 스텝과 60여 명의 게스트가 참여하여 주제별 토크를 듣고 신앙과 삶의 문제점들에 대해 묻고 나누는 시간들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영락교회 30, 40대 젊은 부부회와 16, 17, 18 여성교회 그리고 12 남성교회가 연합하여 꿈이 있는 자유 콘서트를 준비하였습니다. 고통이나 좋아도 기쁜 눈 이기님과 한신 주네 그친 것처럼 와도 많은 영락가족